여기는 화분까지 살아있는 그 뉴질랜드 꿀식초가 되겠습니다. 송천 선생님께서 사실은 이제 관심이, 발효에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여러 가지를 하시는데, 저 식음장을 만드는 게 새콤한 식음장이에요. 식음장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새콤한 걸 좋아하는 사람, 새콤해서 식음장인데, 저 먹어보면서 요런 이제 불맛이 약간 나서 어떻게 하셨나 보니까, 밴드에 올라오실 때 보니까 요걸 구워가지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자,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등겨를 가지고 이제 뭉쳐가지고 이렇게 이제 불에 구우신 겁니다. 하나하나 구워가지고 요걸 가지고 다시 이렇게, 예, 보실까요? 자, 여기. 자, 우리 선생님 얼굴하고 이렇게 장하고 이렇게 비춰주세요. 이렇게 식음장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어떤 분이 맛보시고 이거 장 팔아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선생님 장 맛보시려면 선생님 찾아가시면 되고요. 또 연락을 해보시면 됩니다. 이게 식음장 같은 경우에는 밥 비벼 먹는데, 바로 밥 비벼, 예, 밥 비벼 먹는데 굉장히 많이 쓰기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집착을 담습니다. 맞아요. 네, 예, 예, 맞습니다. 예. 식음장은 경상북도 음식입니다. 예, 예. 여기 이제 약간 불 냄새가 여기 식음장에서 나는데요. 그것도 고향의 맛. 맞아요. 제 고향은 여기입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어른들이 말하는 그런 고향의 맛이 나고요. 이거는 이제 요건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뭐냐면은, 이게 생강입니다. 생강편인데, 보통 우리가 생강을 편으로 만들어서 설탕 발라놓으면 맛이 이제 너무 맵고 아려요. 아려서 조금 가지고 계속 뜯어먹는데, 이거는 계속 먹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셨냐면, 편으로 썰어가지고, 그죠? 예, 3일 정도 발효를 시켜서 이거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발효 생강이, 생강편이 되겠습니다. 이런 거는 별 맵지도 않고요. 아주 이렇게 간식으로, 어른들의 간식으로 메워줬습니다. 예, 예, 좀 드셔보세요. 예, 드셔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발효라는 걸 우리가 참 어렵게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거, 요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요거는 뭐냐 하면은, 소금입니다. 저희가 이제 제가 좋은 소금 찾아서 전국을 다니기도 하고, 신안에 가서 좋은 소금을 찾아가지고 여러분들 소개를 해드리고 하긴 했는데요. 요건 톳을 발효해가지고 만든 톳 소금이 되겠습니다. 근데 뒤끝이나 뒷맛이 굉장히 달콤하게 나왔거든요. 누가 그러더라고, 소금을 먹으면서 달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설탕이야 소금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소금은 원래 소금 짭니다. 근데 끝맛이 달콤한 거는 요즘 찾아보기 힘듭니다. 아주 달콤하게 나왔고요. 저희는 이제 매운 고추식초, 고추 소금을 만들어가지고 자랑을 하고 다녔는데, 요거는 파 소금입니다. 딱 여니까요. 무슨 이렇게 파향이 싹 나오면서 고기 있으면 찍어 먹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오늘 저는 하종일 굶다 보니까 이제 생각이 나요. 여러분들, 이게 파가 포릇포릇하게 있는데요. 파를 발효시켜서 넣기도 하고, 또 이제 앞에 저희들이 쭉 이제 설명을, 송천 선생님께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생파를 말려가지고 이렇게 푸릇푸릇하게 보기 좋게 하기도 했습니다. 선생님 또 뭐 자랑할 만한 게 없으셔요? 오늘 안 가져왔는데. 아, 안 가져오셨어요? 집에 많이 있습니다. 아, 요즘 또 할 거거든요. 그때는 마구, 예, 출품하셔가지고. 제가 하는 건 식초 부분은 그냥, 예, 부전공이고요. 네. 네, 우리 전래 음식 쪽으로, 네, 그쪽으로 우리 발효 음식들이 많거든요. 네네. 제가 앞으로 해야, 네, 하고 싶은 일은, 예, 예, 전국에 쫓아다니면서 오늘은, 예, 된장 투어, 예, 예, 내일은 뭐, 예, 예, 젓갈 투어 이런 식으로. 예, 예. 저희가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장 종류 이걸로 간장을 뽑을 건데요. 간장 뽑는 것도 알게 된 게, 예, 장 때문에 조사를 하다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송천 선생님 지금 계신 곳이 기장입니까? 아닙니다. 연산구동입니다. 연산구동. 근데 왜 기장 거를 왜? 기장 파를 가지고. 기장에 부산이니까. 아, 그렇게 해보고 싶다. 상 받으셨네요.
어, 우수상을 받으셨네. 오늘은 사실 이거를 드리고 싶지만 오늘 주제가 식초라 가지고요. 식초에 대한 글을 해봤습니다. 멋집니다. 예. 그 전부 다 식초니까. 예, 예. 이쪽으로 한번. 예, 괜찮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뭐 어, 누가 또 다른 걸 뭘 가져온 거 있더라고요. 근데 선생님 어, 특별 케이스로. 해오셨네요. 안 그래도 오늘 안 오시나 했는데 잘하셨네요. 물로 꼬아갖고. 예. 책을 물로 장독에 올려놨어요. 아, 정말 대단하셔요. 가족이 전에 집에 집을 구해갖고 직접 뽑는. 예. 우리 송춘 선생님께 박수 한번 쳐주세요, 선생님들.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